지금 아침이었는데 아침에 그냥 쭉 떨어졌어. 근데 이런 것들은 예상할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아무튼 뭐 떨어진다고 예상하는 가정하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거를 딱그 라인을 그리면 여기서는 사지 말고 약간 떨어져서 언제 살까 약간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15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하락세를 탔잖아요. 결국에 여기가 뚫리냐 안 뚫리냐가 중요하겠죠? MACD라는 게 지금 세 개가 핑크색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올라가는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한번더 바운스 됐다가 여기에 부딪힐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넘긴다고 가정하면은 결국에 이 패턴의 50% 정도는 갈 거니까 결국에 한 여기까지 올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샀었으면은 익절 타이밍이 여기 공간이겠지. 57,000하고 57,100하고 57,600 요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가서 다시 여기를 뚫고 잠시 횡보했다가 다시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해서 반대로 계속 쭉 떨어지거나 이 경우에는 이게 다시 빨간색으로 전환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 RSI가 50 여기가 50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더 떨어지겠지? 이쪽으로. 그럼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여기까지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뭐, 요 정도 떨어졌다. 라고 치면은, 요런 것도 계산을 할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겠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진다 예상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한 밤까지 볼때 밤에 여기에 갈지 여기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에 제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약간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도 부딪혀야 되니까 그힘 차이로 봐서는 지금 많이 빠진 상태라서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 떨어진다라고 치면은 여기까지 54,200, 그리고 52,900. 그리고 이따가 떨어지는 이유가 한개더 있긴 한데, 그건 이더리움을 볼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떨어지면은, 또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제 재밌게 말하던 기형이 머리. 원래 해숄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떨어진다. 여기 옆에 있는 모양이랑 아예 똑같이. 여기는 다른 고수들이 봤는데 이게 리버스 기형이 머리예요. 리버스 기형이 머리 얘기했었던 때가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뚫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 그 기형이 머리 패턴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가 뚫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패턴이 나온 거지. 여기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완전 그 최고점 3,461. 이 3,461이 어디 레벨이냐면, 여기 2월 28일부터 계산을 하면은 임펄스 웨이브가 되긴 하거든요. 이게 임펄스 웨이브가 여기서 웨이브를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요 웨이브까지 계산하면은 결국에 2,000까지 찍을 수 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찍으면은 3,492가 나오긴 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예상을 한 사람도 있어, 결국에. 여기 정도 나오고 나서 여기 그린 다음에, 여기 정도 되고, 여기 정도 된다. 이거를 내가 3월에, 가르쳐 주는 사람들 많이 말한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3월쯤에.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 패턴이 나온 거야. 이제 임펄스가 끝났어요. 그럼 임펄스가 끝났다고 하는 기준을 하면은, 이제 떨어질 시간이에요. ABC로 또 떨어져요, 하락으로. 이렇게. A, B, C, 이렇게. 그럼 결국에 어디서 사야겠죠? 라고 하면은, A 부분에 사서 B에 팔고, 아니면 B에 숏을 치던지, 아니면 지금은 난 솔직히 숏은 아직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존에 숏 치는 건 맞아요. 너무 컸어. 너무 컸고요. 내가 예상한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에 300달러를, 거의 300달러를 더 올린 거야, 지금. 7%를 더 올린 거거든요, 억지로. 그다음 떨어졌다가 이거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에 이게 떨어졌다가
떨어지네 하면서 샀다가 또 이게 머가리 또 깨지고 떨어지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머가리 지금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개미털기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최고점에는 대부분 안 놓는 게 좋아요. 외국 커뮤니티가 많이 말하는 임펄스 웨이브 이건 끝났고, 그죠? 정확히 그냥 딱 그리기만 했어요. 요 MACD나 사는 기준 있잖아요. 사는 기준. 사는 기준은 요걸 보면 더잘 보이거든. 잠깐만. 여기 보면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지금 요게 100% 찍은 거잖아. 아무튼 이 100%를 찍어가지고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이게 계속 미치듯이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사는 사람들이 100%를 이만큼 유지할 때가 그 어느 군데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약간 지금 4시간 기준인데 지금 하루 기준으로 봅시다. 하루 기준. 자 보면은 100%를 이렇게 찍었는데 두번 찍었잖아. 근데 결국에 100% 찍고 떨어지거든 이게 이렇게. 이거는 위클리로 보면 더잘 보이겠다. 얼마나 높은지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 2017년에 엄청 뻥튀기한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지금 거의 고점 찍었을 때가. 나 억지로 올려가지고 지금 최고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크로스가 됐으면은 이제 슬슬 내려올 시간이라는 거지. 근데 내려오는 게 여기 조금만 내려올지 아니면은 뭐쭉 내려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품이 겁나 많이 꼈다. 근데 떨어지는데 약간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도망쳐 막 이런 건 아니고 아직 겁나 상승이에요. 그 어제 겁나 상승세이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튕긴 것도 겨우 약 요거 이 노란 줄. 이 노란 줄이 무슨 줄이냐면 그냥 단순히 평균 20개 줄도 안 하고 지금 튕긴 거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이그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겁나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20줄에 계속 튕기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에 뭐 단타나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었으면은 그 이렇게 선이 이렇게 깔끔할 때 선이 깔끔할 때 선이 한번 부딪혀질 때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선이잖아. 50선. 그럼 여기서 샀으면은 결국에 이만큼 올라가니까. 가격이라는 게 평균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지향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만큼에 샀으면은 다들, 아, 이 정도에 살만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요런 구간에는 절대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선이 약간 꼬불꼬불하잖아요. 꼬불꼬불하다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한 거예요. 방향이 확고할 때, 그때 롱을 치거나 숏을 치거나 하는 거예요. 아주 고점을 찍었으니까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한번더 고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3600이면 3500에 한번 부딪히겠죠? 왜냐면 깔끔한 숫자니까. 올라가더라도 3500을 한번 찍던지 3500이 넘으면은 3600까지. 지금 거품이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BC 웨이브가 시작이 되면은 요게 다음 선 기준이니까 요큰선 있잖아요. 2000 그러니까 3000 라인이 한번 뚫리던지 3000까지 떨어졌다가 한번더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크게 떨어지는 타이밍. 아니면 크게 떨어지는 타이밍은 항상 오니까 그 5월 중순이나 5월 뭐 8일 뭐 이럴 때 되겠지. 그럼 그때 또 이제 줍줍 타이밍. 요런 줍줍 타이밍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은 이제 5월 중순에 그때쯤 오겠지. 그러니까 4236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4100부터, 그러니까 4000을 찍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예상보다는 대응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응은 여기서 쇼칠 만한 자리가 있긴 하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해서 떨어지면은 그때 여기서 줍줍 타이밍. 그래서 왜냐면 결국 여기까지 떨어져도 큰 흐름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만하다는 거. 아니면은 세 번째 여기 그 50, 100, 200 라인에 한번 튕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3,141 달러 여기 한번 튕겨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비트코인 BTC ETH로 하면은 BTC ETH 이게 어떤 차트냐면은 BTC로 이더리움을 산다는 건데.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사고 팔고 그런 건데 이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옛날에 요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으니까 거의 1 이더리움에 1 BTC 요걸 큰 추세를 그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더리움이 BTC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 일주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딱 추세선을 그리고
여기 추세선도 그리는 거죠. 그다음 결국에 여기가 여기 테스트를 한다는 기준이 요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요게 여기 있는데 요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요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몇 프로야? 요 정도가 되면은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여기 지지선에 요만큼에 요만큼까지 더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추가로 요거까지 그러면 요게 얼마나 기냐 한 27% 되거든요. 27% 그러면은 다시 제가 그려놨던 피보나치하고 그 기준으로 여기서 22%만 올라도 4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4000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ABC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지금 많이 핫하니까 이렇게 그냥 올라가든지 여기 그 50라인을 부딪혀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2000 라인이나 3000 딱 부딪혔다가 올라가든지. 그래서 여기를 쇼치는 이유가 결국에 떨어지는 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순 없어요. 지금 웨이브가 이렇게 끝났는데 결국에 5가 이렇게까지 가는 확률은 너무 낮다고 보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RSI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지금도 초록색에서 지금 이제 민트색으로도 하나 바뀌었다가 초록색 됐는데 결국에 좀 떨어지는 추세니까. 그래서 결국에 매수 타이밍이 어디냐?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고 사야겠죠? 그러니까 50라인이면은 2800뭐 이렇게. 아무튼 다 정리했고 이제 질문 타임. 코인이 언제 망하냐? 괜찮은 질문임. 코인이 언제 망하냐면은 아 근데 재밌는 질문. 나 이런 질문 좋아해.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예상은 할수 있잖아. 그 재미로 하는 거지. 이게 일주일 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크게 보면은 요게 내려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웨이브가 여기서 1이잖아요. 1, 2. 근데 이게 여기까지도 2? 3이 제일 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3이야. 우리 아직 3이에요. 웨이브 3. 단순하게 보면은 아직 웨이브 3이라고 볼수 있어. 그러면 3이면은 3이 원래 제일 길어야 돼요. 임펄스 웨이브가. 그럼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이거 얼마야 이거? 4 밀리언이잖아. 씨발 이거 이렇게까지 어떻게 올라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3웨이브가 끝날 때가 제일 긴 거라고 가정하면은 1억, 그러니까 100K 정도 나와요. 이게 다들. 자,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 근데 에이 뭐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나스닥을 보여줄게요. 나스닥이랑 비교를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3웨이가 가장 크니까. 나스닥이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질 거거든. 근데 어떻게 떨어지냐? 한번 힌트를 줬어 우리한테. 코로나 여기. 그래서 이만큼 보면은 58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몇 년이냐? 2025년. 충분히 반토막 날수 있지.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2007년에 2010년에 2년까지 해서 아주 안 좋은 그거를 겪었잖아. 67% 떨어졌잖아. 이게 결국에 웨이브는 파동이라는 거지. 파동은 무조건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존나 거품이라는 거지. 올라가기만 하고 있잖아. 무엇을 사든 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2013년에 그냥 뭘 사든 간에 그냥 계속 올라간 거야. 한번더 와야 되지. 이런 것들이. 왜냐면 결국에 한번 떨어져야 되잖아.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 뭐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든 뭐든 간에 제가 말했던 이게 헛소리일 수, 그러니까 헛소리인 건, 그러니까 헛소리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 한 번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코로나였단 말이지. 코로나 때문에 한번 휘청거렸잖아. 근데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회복을 시작했는데 다른 무언가가 뭐 일어나서 휘청거려서 웨이브 한 번을 하고 이때쯤에 약간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웨이브가 나온 거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임펄스 웨이브라면은.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같은 거를 BTC에 딱 그리면은 이거 시작도 안한 거예요, 지금. 아주 크게 보면은 3도 안 됐어, 지금 아직. 자, 그래서 그 근데 말했던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런 그 대하락 시즌 이런 게 어떠냐면은 막 님들 막뭐뭐 바이든이 뭐 이런 거 말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추세들 있잖아. 그런 거로 막 얘기해가지고 떨어지면서 합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면은 결국에 계속 떨어지겠지? 그다음 떨어져서 뭐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뭐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어. 만 달러까지. 근데 만 달러까지 떨어져 봤자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다시 올라가는 시즌이 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 시장은 항상 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기라고 말을 하지만 사기라고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사기라고 하면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겠지. 근데 돈이 너무 많아요, 애초에. 아, 근데 난 솔직히 코인이 좋다라고 선동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할 사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하잖아요? 잃지는 마. 잃기 싫으면은 내 방송 보든지. 내가 님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순 없지만, 한강은 안 가게 해줄 순 있어. 기본적인 세팅은 모르겠는데, 어제 방송이 뭐 유튜브에 올라오긴 할 건데, 그게 아예 진짜 생초보, 캔들 보는 거부터, 이거 추세선 그리는 거부터, 그리고 선 그리는 거하고, 요거 피보나치, 요거. 이게 진짜 그 누구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 유튜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수 있어요, 이거. 내가 이거 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은 좋은 점이, 결국에 님들도 잘하게 되면은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 그럼 솔직히 나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의견이 갈리면 갈릴수록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겹치는 구간에 걸면 돼요. 누가 맞고 틀렸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코인 유튜버들이나 막그 커뮤니티 보면 누가 맞고 틀렸고가 맨날 싸우고 있어. 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맞고 틀렸던 간에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 확률 높은 거에 금액을 걸고 확률 낮은 거에 금액을 덜 걸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맞출 건 아니야. 맞죠? 그럼 하나 맞췄는데 그 맞추는 거에서 이득금이 잃는 것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는. 돈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렸고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들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멍청하게 막 요렇게 내려가는 거를 예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한 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추세선도 있고 지지선도 있고 피보나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보여줬던 RSI, MACD, 평균선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쭉 내려가? 바이든이 트윗하면 되거든요. 바이든이 트윗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부딪혀서 올라가잖아. 바이든 빔. 바이든 빔이 일어났는데 결국에 여기 한 라인에 부딪혀서 올라오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바이든 빔이 있어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몇 프로 이득이야, 이거? 8% 이득이야. 8% 이득. 100만 원 했으면 8만 원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하면은 돈 빨리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의 흐름에 대한, 약간 흐름에 대한 거에 재미를 느껴서 하는 게 그냥 꾸준하게 잘 벌어요. 그리고 일도 하면서. 돈 꾸준히 벌기에는 현물이 좋을까요, 마진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현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진이라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를 쓰는 건데,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더 빨리 벌라고. 근데 더 빨리 벌라면은 더 빨리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네오 괜찮냐고요? 아까 그 JDCR 씨가 좋아하는 네오. 어제 우리 네오 얘기했을 때가 여기였잖아, 그지? 여기. 근데 여기에서 떨어졌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운스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줍줍했었으면은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왜 떨어지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봤을 때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이 재채기하면 뭐다? 알트코인은 몸살과 미가 난다. 그래서 네오는 뭐냐? 네오가 뭐 예를 들면 여기를 넘겨야 다시 상승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야 상승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추세를 보면은 네오는 약간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님들이 좋아하는 또 기형이 머리 또 나오네. 여기 건놈의 기형이 머리. 여기 이렇게 이 기형이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오른 어깨잖아요, 그죠? 헤드앤숄더. 와, 이것도 이렇게 해주네. 신기하구만. 이게 해숄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부딪혀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러면 11,900, 아, 119,000원이 다시 올 수도 있어. 119,000원이 다시 왔는데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여기가 뚫리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만큼 떨어져요. 대부분 머리 크기만큼 요만큼 떨어진다는 거지. 12,000원에. 그죠? 신기하죠? 이거는 예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패턴이 헤드앤숄더다 뭐 아니라고 그런 사람 많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큰 패턴이 헤드앤숄더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요게 실패하고 떨어지거나 반동이 올 경우에는 이만큼 또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이만큼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그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산 사람들이야. 안 산 사람들은 편안하지. 패턴을 예상하고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 봐봐요. 어? 이거 기형이 머리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사잖아요. 막 사. 패턴을 예상했어.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떨어질 거니까. 그럼 님 뚝배기 깨지는 거예요. 여기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확인을 해야 돼. 항상 대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리플, 그 네이송 그 리플 이거 했는데 리플이 좀 많이 떨어졌어. 근데 500원 익절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왜냐면 요게 하락 시작이니까. 근데 내가 이걸 보여줬어요. 요것도 일봉으로 보면은 또 요게 그 트라이앵글이 생기고 있어. 여기 트라이앵글 세모꼴. 그죠? 쪽쪽쪽쪽쪽. 그래서 리플도 1500원 1200원대 이렇게 대충 그려도. 1261. 아니면은 아까 봤을 때 1500원이었는데 선을 내가 요렇게 그렸나? 아, 선을 요렇게 그려서 그렇다. 보면은 여기 1500원 되는 거네. 1500원. 근데 그리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 추세선이랑 얼추 얻는 많은 가격이 뭐냐? 1300원부터 1400원까지. 여기 기준. 뿅. 아, 네, 별로 없으면은 저는 가보구요. 뜨거워.